난 집에 들어갔더니 어이시고 아 글쎄 우리 집에 딸애기와 며느리기가 있지 않아. 어 그려. 아 근데 요것들이 나에게 와서 꽃바구니를 하나씩 사달라고 하길래 어 그래서 그걸 뭘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물었더니 물었더니 아 글쎄 이것들이 뭐라는 줄 아나. 뭐라 그래. 할아버지 할머니 진지상에 나물 뜯어다 놓으려고 그래요. 어휴, 아 이런 그려. 거 아닌가. 어. 아이 내 그래서 꽃바구니를 하나씩 사주었더니 글쎄 이것들이 뒷동산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글쎄 저 뒷절 상자놈들과 부실멍이 들었다네. 부실멍? 아이고 저 정분이 났단 말이로구먼. 그렇지 정분이 들었다네 그려. 아이 근데 요것들이 이 노름판에 와서 춤을 한 자락 추러 나온다네 그려. 아 그럼 저 춤 추러 나오라고 하시오. 네 그럼 추러 나오라고 하겠네. 하시오. 니나 누나 안심 니나 백중이냐? 아이고 이거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었다. 이놈들이 중이면 산간에서 불도를 닦을 일이지 속가에 내려와 미색을 탐하며 춤을 추는 것이 중이더냐? 예, 이 거린 노중만 못하다. 어디 나한테 혼줄이 날아봐. 워리게임!
여보게. 아이 그 우리 딸애기와 며느리애기가 그 나와서 춤을 한 쌍 잘 추던가? 아이고 춤을 한 쌍 잘 추고 노는데. 아니 웬 뻘개 무슨 놈이 나와서? 회회 내두르고 오줌을 저 질금질금 싸더니 그 죄다 쫓겨 보냈네 그려. 뭐 그 빨개 무슨 놈이 나와서 회회 내둘러서 쫓겨 들어갔다고? 그렇지요. 하하, 나이 그 망할 자식이 또 나왔나 보 그려. 아니 저 영감님 저 그놈 누군지 아시오? 그 자네 누군지 모르나? 나야 모르죠. 그놈이 글쎄. 우리 누님의 아들일세. 아이 저 영감님 친척하죠 거거 조카요. 그놈이 내 조카일세 조카야. 아 여보게. 그 나 잠깐 들어가서 그놈 옷 좀 입히고 그 옷 좀 입고 다니라고 혼내주고 오겠네. 아이고 그러시오.